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조용석입니다. 사이너스 본 어그멘테이션 코스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하는 많은 강의 중에서 가장 자신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강의라고 확신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그 환자가 왔을 때 임플란트를 하고자 할 때 특히 상악 구치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상악이 하악에 비해서 무치악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치부는 전치에 비해서 교합력이 강하죠. 그리고 일생에 거쳐서 상악동이 함교화되면서 커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악구치부는 또한 골질 역시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악구치부를 자신 있게 다룰 수 있어야만 임플란트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플란트를 조금 시작하신 분들은 상악구치부에서 특히 사이너스에서 걸리면서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 그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극복을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를 원합니다. 보시다시피 상악구치부에 길손 부위가 있고 잔존골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악동골 증강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환자가 바로 여러분의 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걸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결국 이 환자는 여러분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뭐 저에게 보낸다면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상악동골 증강수술 경험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거고 크리스탈 어프로치는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미 라테라를 해보신 분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든 어떤 레벨에 있든지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쉬운 것이 외과를 수련한 분들이 제 강의를 잘 듣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제대로 배우고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단지 할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제 강의를 듣지 않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수술이나 강의를 가끔 들어보면은 조금 아쉬울 때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비교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상악동 수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인홀드 네이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내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상악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포기하면 되겠죠. 하지만은 쉬운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 두 개 차이를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상악동 수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사이너스 본 어그멘테이션 서저리 코스의 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너스 본 어그멘테이션의 명확한 개념을 갖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너스 본 서저리를 하고 있지만은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방법 역시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개념을 알게 되면은 방법도 더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가장 정확하고 정교한 상악동 골 증강 수술 기술을 단계별로 익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 어느 것이 정말로 올바른 방법인지도 알게 될 거로 확신을 합니다. 상악동 골 증강 수술 중 혹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합병증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고 상악동 수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운 증례부터 여러분이 직접 사이너스 본 어그멘테이션에 도전해서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한다면 어려운 케이스까지도 할 수 있게 되게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 상악동 수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년 동안 제가 3,700개 이상의 사이너스 서저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위주가 아닌 실제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실제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임상 증례들을 통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비디오를 삽입하여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강의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오프라인도 했으면 합니다. 잘 만들어진 보조도구들을 사용해서 실습도 해보고 또 기회가 되면 직접 라이브 서재를 해본다면 훨씬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 되고 난 다음 수요가 생기면 제가 오프라인으로 따로 이 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사이너스 서저리 코스가 되겠습니다. 4일 코스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실습과 또 라이브 서저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코스에 참여도 되겠습니다. 시간상 공간적으로 또 제약이 있는 분들은 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고 추후에 제가 만들 오프라인에 참여하시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제가 오프라인 사이너스 코스를 오스템 AIC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괴테크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익숙해지기 전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악동 수술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이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익히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구나 그걸 원합니다. 사실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잘하는 사람부터 잘 배운다면은 훨씬 더 빨리 쉽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과 지식, 자세한 수술 기술 그리고 저의 경험들을 나눠주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너스 서지를 잘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필요한 지식을 공부하고 습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기본적인 외과 술기에 숙달되어야 하고요. 좋은 기구와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쉬운 환자를 택해서 도전을 하십시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의 방법을 잘 배우고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정례부터 도전해서 차근차근 경험을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자, 어느 책에 있는 케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라테럴 어프로치, 사이너스 본 어그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을 보고 여러분 느끼시는 점이 없습니까? 어떤 걸 느끼십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거창한 수술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배운 대로 따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배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스는 세계 제2의 상악동 골증강술 코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 제1의 상악동 골증강술 코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제 다음번 상악동 골증강술 코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여러분이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코스가 아니냐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꿈꾸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 사이너스 코스는 사실 어드밴스드 코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초에 대한 것을 제가 다 일일이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탄탄한 기초를 가져야만 그 위에 더 일을 어려운 일들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너스 코스를 듣기 전에 사실은 제가 온라인으로 임플란트 코스를 따로 찍은 게 있습니다. 물론 50강 넘는 긴 코스입니다만은 그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듣고 이 사이너스 코스를 들으시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허약한 기초로 인해서 재앙을 맞이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임플란트 실패가 바로 허약한 기초 때문에 있습니다. 임플란트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탄탄하게 쌓고 어려운 수술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기본 개념과 진단 능력, 치료 계획, 필수 기구를 갖추는 것, 그리고 기본 외과 술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기본 임플란트 강의에서 다 해놨으니까 듣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어려운 수술들이 상악동 골전강술이라든가 리치 스플릿, GBR, 소프트 티슈 핸들링, 블락본 그라프트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그 어려운 그 어드밴스 코스 중에서는 상악동 골전강술이 가장 빈도가 높기도 하고 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상악동 골전강술은 배우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작은 산을 오를 때에도 갖춰야 될 기구와 장비가 있고 기본 체력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갖추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산에 오른다면 조난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표가 높고 더 어려운 거라면 더 많은 기술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도전 정신을 가지시고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그리고 훈련을 하시고요.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멘토를 정하고 따른다면 누구나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 코스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이런 간단한 사이너스 골전강술 정도는 쉽게 여러분도 바로 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계속 노력한다면은 파샬 혹은 풀마우스도 여러분의 환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사이너스 본 어그멘테이션 코스를 들으신다면 결코 실망하지 않으실 걸로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